지금입니다. 적으세요. 와, 빠르다. 빠르다. 지금 나온 가사를 다 진짜 나 한 편밖에 못 알아들었어. 이거 역대 최대 힘든데. 역대 최대 힘든데. 지금 나온 가사를 다 적었어요. 아무것도 못 들었으면 어쩌면 했네. 그렇지. 저요? 자, 우리 씨. 잠깐만요. 은평구에 사는 문세윤 씨. 서대문구. 아, 서대문구에. 자, 열어줘. 문세윤 바스바 오픈! 이거야. 1등 왜 그래? 난 몸이 근질근질거려. 아, 이거 맞아. 요거 하나만 큼 들은 거예요? 이거예요. 이거 여기에 이거예요? 네 글자 더 썼어요. 어? 진짜? 어? 진짜? 여기 얹는 거예요? 네. 오케이, 여기 바로. 여기 얹는 거예요? 네. 오케이, 여기 바로. 그래도 강다니엘이 응원하고 존경했던 우리. 했던? 했던. 됐죠? 과거죠? 됐어요? 스톤견. 스톤견.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응원했던 김동현. 스톤견. 네. 바스바. 보여주세요. 우찌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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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경찰 뭐야? 뭐야 저 경찰 뭐야? 그림을 진짜 잘 그려. 뭔가 예방 포스터 같다. 나 몸이 근질근질거려 하고 마지막에 으짜? 으찌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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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찌그니가 분명히 들렸던 거예요? 완전히 들렸어요. 으찌그니 들었지. 강남의 씨가 지금 많이 웃는데. 아 너무 매력적이다. 감사합니다. 아, 으찌그니 이 녹화 끝나면 또 찐팬을 한 명 이렇게 했구먼. 네, 아니야 그래. 날 따라가잖아. 몸이 근질근질거려. 내 몸이 근질근질 그리고 백수?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었어 뭐가? 근질거려 때문에 실력은. 세 줄 다 썼네요. 실력? 세 줄 다 썼습니다. 난 몸이 근질근질거려. 난 몸이 근질근질거려. 좋습니다. 자, 한 분 한 분. 먼저 사람 먼저 할게요. 예예. 약과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낙서가 중요하니까 처음 오케이. 넉살 오픈! 어떻게 들었습니까? 이렇게. 뭐야? 이걸로 시작해요. 그리고요? 온몸이 근질근질. 참 안 늘어요. 빨라요. 자, 탱고. 자, 어려운 자리에서 과연 어느 정도 뽑아냈는지. 오픈! 앞에를 들었어요. 날 보면 되잖아 내 몸이 근질근질거려 벌써 나나나나나 날 보면 되잖아 흔들흔들거려 들썩들썩거려 날 보면 되잖아 날 보면 되잖아 들썩들썩거려 이제 키 봐야 돼요. 키 그러네. 키 에이스 키어로 근데 이게 왜 그래 또 왜 또 뭐 갑자기 제가 이걸 진짜 다 알았으면 진짜 포즈 때처럼 까볼 텐데 한 줄이 아쉬운 게 있으나 그냥 있으나 그냥 한 줄 정도? 모두가 못 들은 줄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담백하게 오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강다니엘이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실망 좀 많이 했다. 오늘 아니. 과연 키에게 큰 감동을 받고 갈지. 그럼. 자, 키의 바스바 오픈합니다. 들썩들썩이 있네. 들썩들썩이 있네. 들썩들썩 있다니까. 난 몸이 근질근질거려. 다른 멤버들 정도. 거려. 네. 좀 쉬었다고. 어디가? 지금 쉬었다고 어디? 안아. 무엇이? 실력이? 그래도 진짜 양은 적으나 확률은 높아요. 동혁 선배님이. 진짜? 실력? 그래, 그치? 그래, 그치? 하나? 그치? 어깨 또 돌려가지고. 그래. 되게 좋아하지. 좀 쉬었다고 어디 가지 않아 내 실력. 저거는 내 실력이 어디 가지 않아 앞에 왔었는지 이 순서는 헷갈리긴 한데 좀 쉬었다고 내 실력 어디 안 갔다는 그 내용을 본 건 확실히 기억이 나요. 확실히 기억나요. 이 정도면은 좋겠네. 겸손했네. 좋습니다. 담백하게 했어요. 든든하게 세 줄을 채워주셨어요. 근데 아까 뭐
넉살이 얘기한 스타트 라인에는 없네요. 맞지 않네요. 왜 이렇게 왜 아무도 못 들었어? 이렇게 달아라라. 아, 톤 간사하다. 이렇게 진짜. 이렇게 못 들었어? 이렇게? 왜 이렇게 안 들었어? 왜 아무도 못 들었어? 아니 왜 이렇게는 나만 들었냐고. 이렇게 날 보면 되잖아가 보다. 어? 이렇게 날 보면 되잖아 이건가 보다. 시작이 근데 난 이렇게를 들었는데. 이렇게 날 보면 되잖아. 날 보면 되잖아를 나랑 해군 나랑 둘 다. 근데 둘 다 앞에 비었다며. 앞에 비었어. 이렇게야. 그러니까 이렇게야. 천천히 보면 되겠지. 천천히. 네. 자 그러면 천천히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의 바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빈 양의 바스판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원더걸스 음악이면 자신 있다. 원더걸스야 제발 나와다오. 수빈 양. 첫 번. 보여주세요! 원더걸스! 아! 지금 비호가 못 도와줍니다. 아니 사실 지금 처음 노래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왜? 이거 어떻게 듣지? 그러니까 맞아. 그렇게 했어. 나도 그렇게 했어.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그러니까요. 듣지 못했어요. 저는. 4년 해도 안 돼요. 맞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자, 이 정도야 뭐. 강다니엘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강다니엘. 네. 듣는 귀까지 완벽할지. 강다니엘 바스판 보여주세요. 으찌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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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욕을 가져가니까. 아직은 편심이 있네. 으찌근이 욕을 가져가요. 아직은 편심이 있어. 들은 거예요? 아니면 좀 약간 존경의 표심입니까? 약간 존경의 표심입니다. 아, 진짜요? 으찌근이. 야, 어려운 길 가십니다. 어려운 길 가요. 아, 어려운 길이구나.